안녕하세요.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한 간단한 쿼리 생성 방법들을 소개하게 된 이소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MySQL 워크벤치의 설치 방법, SQL을 이용한 다양한 쿼리 생성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목표하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와 쿼리의 기본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SQL을 통해 다양한 쿼리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구조화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조직화된 모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유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열과 행의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열과 행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를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스프레드 시트 또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수행할 때 또는 조직화된 정보 모음을 보유하도록 설계하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에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SQL이 존재하고 SQL을 사용하여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쿼리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쿼리를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접근할 수 있는 비주얼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인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ySQL 워크벤치를 설치할 건데요. 설치 과정에 앞서 MySQL 서버를 설치하고 로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본인 PC에 맞는 OS와 버전을 선택 후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로그인할 계정이 없으시면 맨 아래에 No thanks, just start my download라는 문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설치가 시작되고 모두 넥스트 버튼을 계속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세요. MySQL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로컬 인스턴스 3306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박스를 눌러 쿼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나오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먼저 새로운 스키마를 하나 생성하기 위해 스키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동전 여러 개 쌓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스키마 에디터인데요. 이걸로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하기 위해서 프레틱스라는 스키마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키마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랙티스란 스키마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 Create a new SQL을 눌러 쿼리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Ctrl+S를 눌러서 저장 위치를 선택해 줄게요. 저는 테스트 11626이라는 폴더에 테스트 1227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어, 있네요. 112로 저장하겠습니다. 쿼리 생성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쿼리를 갖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QL을 통한 다양한 쿼리 생성법에서 살펴볼 것은 테이블의 생성, 확인, 삭제하기입니다. 워크벤치를 보면 Create Table Students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명을 입력하고 괄호 안에 어떤 것을 열에 추가할지 적은 후 엔진과 디폴트 철셋을 적어준 후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여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에 저는 이름과 입학년도, 학번, 성적을 넣을 건데요. ID와 CreatedAt과 UpdateAt은 항상 테이블을 생성할 때마다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ID는 모든 데이터가 아이디를 꼭 부여받게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는 건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주기 위해서 라고 보셔도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면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이 이유는 프라이머리 키가 인덱스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한 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난널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ID는 정수로 오름차순 형태로 생성하기 위해서 int 그리고 auto increment로 자동으로 오름차순 생성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벌철 16으로 최대 크기가 16인 형태의 문자열 형태로 이름을 생성해주고, 입학년도는 고정 크기가 4인 걸로 문자열로 생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고정 크기가 9인 문자열 형태로 생성해주겠습니다. 이름과 입학년도 학번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널 형태로 받아줄게요. 학점은 0점부터 4.5점 사이에 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디시멀로 사용하겠습니다. 디시멀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타입인데요. 앞에 2는 총 숫자의 크기가 자릿수가 2개인 것을 나타내고요. 뒤에 1은 소수점의 자릿수가 총몇 개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created at은 타임스탬프로 정의하신 걸볼수 있는데요. 타임스탬프는 날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CreatedAt은 처음 데이터를 생성한 날짜를 저장하는 용도로 테이블에 꼭 추가되고요. UpdateAt은 데이터를 최근 수정한 날짜가 언제인지 저장하는 용도로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드래그 후 번개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쿼리가 잘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쿼리가 잘 실행됐다면 이렇게 초록색깔 체크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쿼리가 잘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실행된 쿼리가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DESC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DESC 옆에 테이블 명을 적은 후 이것 또한 드래그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테이블 형태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 테이블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drop table이라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요. drop table 그리고 테이블 명을 적으신 후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드래그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이 제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테이블 명이나 이 열에 추가할 이름을 물결 표시로 묶으셔야 돼요. 그냥 따옴표가 아니고 물결 표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 뒤 조회, 수정,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insert into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insert 문을 사용하기 위한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명을 적어주시고 해당 열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은 열의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디를 적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를 적지 않은 것은 여기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생성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디는 따로 수정하거나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열의 이름들을 다 적어주시고 아래 values 아래 이렇게 한 행의 정보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 이름을 넣을 때는 그냥 따옴표가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물결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따옴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써주시고, 쉼표로 중간중간 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만 세미콜론을 작성해주세요. 이것 또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 색깔이 뜨면서 잘 실행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인서트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하기 위해 셀렉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그리고 스타 그리고 프롬 그리고 테이블 명이 있는데요. 이 스타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보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가 아닌 특정 컬럼명을 입력하면 그 특정 컬럼명만 보이게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저희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123456789로 자동 오름차순으로 생성이 되었고, 이름과 입학 연도, 학번, 성적, 그리고 생성 날짜와 업데이트 날짜가 이렇게 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거는 수정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만약에 특정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한번 학번이 2020111인 학생의 성적을 4.0으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문법은 업데이트, 그리고 테이블 명, 그리고 셋,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것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업데이트 as을 now로 지금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쿼리를 수행할 때 업데이트 날짜가 지금 현재로 바뀌어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날짜까지 같이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꿀 내용이 set 뒤에 들어가고 where 뒤에 조건을 넣어주는데 어떤 학생의 것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where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원하고자 하는 조건은 where 뒤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쿼리 또한 실행해 보겠습니다. 쿼리가 잘 실행됐는지 셀렉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짱구의 값 데이터를 3.0으로 처음에 인서트 했는데 지금 4.0으로 업데이트가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날짜도 시간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딜리트로 이름이 훈이인 사람을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딜리트는 되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웨어를 적지 않았다면 이 데이터는 전체가 다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웨어로 조건문을 꼭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딜리트 문법은 딜리트 그리고 from 그다음에 테이블 명을 적어주시고 where 뒤에 그냥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름이 훈이인 사람의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네임이 훈이인 사람을 where로 두었습니다. 이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수행이 됐다는 표시가 나오고 이것 또한 잘 되었는지 셀렉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훈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죠? 이렇게 딜리트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렉트 문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수를 제한하여 보여주는 리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렉트 스타 프롬 그리고 테이블 명을 적어주신 후 웨어에 조건을 넣어줍니다. 이 웨어는 그냥 내가 학점이 4.0 이상인 것에서만 선택을 해줘라는 뜻입니다. 리미트 3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 테이블에서 총 3개의 데이터만 표출해달라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표시할 데이터가 3개 이하면 그 있는 만큼만 표시하게 되고, 3개 이상이면 딱 3개까지만 표시가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짱구, 철수, 흰둥이 3명만 뜬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모두 조건이 4.0 이상인 성적이 4.0 이상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다 그레이즈가 4.0 이상인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 리미트가 2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명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밋문은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불러오기 벅찰 수 있으므로 개수 제한을 주어 조금씩 불러와 볼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성적 1등인 사람을 보고 싶을 때 오더 바이를 이용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 후 리밋을 이용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진 한 명만 볼수 있게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더 바이 문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을 살펴보겠습니다. Select 그리고 Start From 그리고 테이블 명을 적어주신 후 Order By Grades를 적어주겠습니다. 이 뜻은 Order By가 오름차순이 기본인데요. 오름차순을 성적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Star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냥 컬럼 네임으로 바꾸면 그 컬럼에 대한 내용만 나오게 되고, 스타는 저희는 모든 컬럼의 정보를 다 표출하기 위해 스타로 적겠습니다. 쿼리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성적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림차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내림차순은 오더 바이 그리고 그레이즈로 오름차순 설정을 한뒤 다시 DESC를 적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쿼리 또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높은 학점부터 제일 낮은 학점까지 내림차순으로 성적이 정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ike를 이용하여 특정 문자가 포함된 것의 정보를 찾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문법은 select, star,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적어주시고, where로 조건을 넣어주세요. 조건은 student ID가 2020 그리고 이 퍼센트 표시는 뒤에 블라블라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즉,
2020으로 시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스튜던트 아이디에서 찾아라 라는 것으로 스튜던트 아이디 중에 2020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학번인 사람들만 수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것을 실행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퍼센트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특정 문자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블라블라 하고 1로 끝나는 학번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번이 1로 끝나는 두 친구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라이크를 통해서 특정 문자를 포함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룹 바이를 이용할 건데요.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그룹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Select 그리고 Year as 입학년도 Average as 학점 평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앞에서는 Select 옆에 계속 별을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문자 12개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Average는 평균인데요. 여기서 학점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Average하고 안에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이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as 뒤에는 이 표에서 보이는 컬럼 이름을 as 뒤에 입학년도 학점 평균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렇게 as 뒤에 써놓으면 나중에 보여질 때 입학년도 학점 평균으로 컬럼명이 나타나게 되고 year와 average, grades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더 깔끔하게 표를 볼수 있겠죠? 이렇게 year as 입학년도와 average as 학점 평균에 대한 열을 보기 위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year로 해보겠습니다. 쿼리를 수행해 볼게요. 그럼 아래와 같이 입학년도 학점 평균에 대해서 나오고 2020년도 입학년도인 사람들은 학점 평균이 3.8점이고 입학년도가 2019년인 사람들은 학점 평균이 3.6667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룹 바이를 2열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룹 바이를 2열로 했기 때문에 2열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취급당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빙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웨어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해빙은 그룹 바이에 관한 조건은 웨어이 아니라 해빙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쿼리를 수행할 때, 만약에 평균의 값이 3.7인 사람들의 것만, 3.7인 것의 평균을 가진 입학년도 학생들만 표시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빙을 이용해서 평균 값이 3.7보다 크다를 적어주시면 이 쿼리를 수행했을 때 2020학년도 입학생들의 평균만 나타냅니다. 아까 2019년도에 학생들은 학점 평균이 3.7 이하였던 것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그룹 바이에 관련된 조건 해빙을 통해서 주었을 때3.7 이상인 2020학년도 학점 평균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SQL을 통한 다양한 쿼리 생성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인덱스를 등록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도 있고, 익스플레인을 통하여 해당 쿼리의 성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인문을 통하여 여러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SQL을 통한 다양한 쿼리 생성 방법이었습니다. Thank you.